문제 드린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 일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이에요.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에 있어서 국내 항전은 다소 미약했는데요. 그만큼 일제 식민 통치가 어느 정도 안정화 시기에 들어섰다라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평안북도 천마산에서요, 최시흥 등 대한제국 군인들이 주축이 됐던 천마산대 항전이 있었고요. 황해도 신천에서는 이명서 대장을 중심으로 구월산을 본고지로 해서 이 게릴라전의 형태로 활약했던 구월산대 항전이 있었어요. 국외 항전이 뜨거웠는데요. 이 의열단이라는 단체는요,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결행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체 명이에요. 만주 지린성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 13명의 열혈 청년들이 1919년 11월에 결성한 단체예요. 그들은 활동 지침으로서 당시 베이징에 와 있던 신채호에게 부탁을 해서 조선혁명선언을 받게 되는데 1923년의 일이에요.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을 통해서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외교론과 준비론을 비판했고요. 타협적 민족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함으로써 오로지 폭력적인 민중혁명을 통해서만이 강도 일제를 타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1920년대 의열 단원인 이 박재혁 의사는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요. 최수봉 의사는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기에 이르러요. 21년 9월에 의사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전기 수리공으로 잠입을 해서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고 유유히 중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일본 경찰은 범인을 특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해요. 훗날 김익상이 체포된 이후에 그의 입 자백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네요. 중국으로 탈출한 김익상은 상해 황포탄 의거에도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를 저격하려는 이 계획이 바로 이 상해 황포탄 의거예요. 계획이 굉장히 치밀했어요. 1선에 사격수를 준 오성윤을 배치했고요. 2선은 김익상이 맡았어요. 그리고 3선에 이종암을 배치했단 말이에요. 1선에서 실패하면 2선, 2선에서 실패하면 3선. 뭐 다나카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고 여겼는데요. 이 다나카가 상해 황포탄에 입항하게 되자 일선에 있던 오성윤이 사격수를 뛰어났기 때문에 권총을 발사하게 돼요. 그런데 마침 이때 이 다나카 앞을 신혼여행차 왔던 영국인 신부가 지나게 돼요. 그 영국인 신부에게 이 총알이 명중했던 것이죠. 놀란 다나카가 자신의 자동차로 황급히 도망치자 2선에 있던 김익상이 따라가면서 이 권총을 또 발사했지만 그의 모자를 맞추는데 그쳤어요. 3선에 있던 이종암이 이 다나카의 차에 폭탄을 투척했지만 이게 불발로 끝나면서 상해 황포탄 의거가 실패로 끝나게 됐던 것이에요. 오성윤과 김익상은 체포되어서 형을 살게 되는데요. 오성윤은 탈옥에 성공하게 되고요. 김익상은 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감형이 되어서 20년 만에 출소하게 돼요. 그런데 이 20년 만에 출소한 김익상 의사를 일본 경찰이 조사할 것이 있다 이렇게 연행해간 이후에 행적이 묘연해졌거든요. 그래서 김익상 의사를 일경이 사살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1943년도의 일이에요. 1923년 1월에 김상옥 의사가 종로 경찰서에다가 폭탄을 투척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매부 고봉군의 집에 있다가 행랑방에 있던 여자의 밀고로 은거지가 탄로나게 돼요. 일경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일경 여러 명에게 총상을 입힌 채 남산으로 탈출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군인까지 동원해서 남산을 포위하기에 이르러요. 이때 의사는 기지를 발휘해서 스님에게 승복을 빌려입고 변장한 채 포위망을 아주 유유히 탈출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최후의 은신처마저 발각되는데요. 이 최후의 은신처에 일본은 기마대와 무장경관 400여 명을 동원해서 집을 겹겹이 포위하게 됐던 것이죠. 일본의 경찰 간부 구라타 경부가 방 안까지 들어와서 의사가 은신해 있던 벽장 문을 여는 순간 그를 사살하고요. 담을 부수면서 이웃집 지붕을 건너뛰면서 그야말로 날랜 한 마리 짐승처럼 탈죽을 벌이게 돼요. 권총 두 자리에 의지해서 3시간 반가량 총격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총알이 소진해서 벽에 기댄 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마지막 한 발을 자신의 머리에 쏴서 순국하시게 됐던 것이에요. 눈을 뜬 채로 사망한 그의 시신에 일경들이 가까이 가길 두려워해서 결국은 의사의 어머니를 불러서 시신을 확인케 하였던 것이죠.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이 김상우 의사의 몸에 11발의 총상이 있었다고 해요. 한 발은 물론 자신이 샀던 거니까 10발은 일본 경찰들의 총상이었겠죠. 결국 자신들이 말한 대로 신념은 총알로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 셈이 되었던 것이에요. 구라타 경보를 비롯한 많은 일본 간부들이 사상당했고요. 경찰 인력 16명이 역시 그 김상호 의사의 총상을 입게 됐던 것이에요. 24년 1월에 김지섭은 일본 왕궁 폭파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했고요. 이 나석주 의사가 26년 12월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파 계획을 했지만 역시 실패로 끝나고요. 의사는 자결하게 되네요. 이후에 의열단은 이 대원들을 황푸군관학교에 입교를 시킴으로써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어요. 1930년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고요. 1932년이죠. 개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무장 투쟁으로 전환하게 돼요. 군사 조직으로 변형한다는 얘기예요. 민족 혁명당 결성을 주도했고요. 35년이죠. 그리고 곧바로 조선민족 혁명당으로 37년도에 개편하기에 이르러요.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나오죠. 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가 발발하게 돼요. 이 독립군이 국내에 있던 일본 군경을 자주 습격하자 일본군은 이 독립군을 추격하기 위해서 월강 추격대대를 편성하게 돼요. 월강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니까 바로 이 두만강을 건너서도 추격할 수 있는 추격대대를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만주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야스가와 소자가 지휘하는 월강 추격대대를 편성해서 독립군을 쫓게 되지만 결국 이 대한 독립군을 이끄는 홍범도, 안무의 국민해군, 그리고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의 연합 세력에게 일본군이 대패하게 돼요. 당시 임시정부의 발표로는요, 일본군 사망자 157명, 부상자 200명, 그리고 독립군의 전사자는 불과 4명에 불과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봉오동 대첩이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정규군이잖아요. 1920년에 훈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제가 이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서요. 자국의 영사관을 습격하도록 해요. 그리고 영사관에 있던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살해케 함으로써 일본인들 전체 공분을 사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독립군의 행위로 조작을 해서 만주 출병의 구실로 삼았던 것이죠. 일본군은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한 이 보복심이요 굉장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의 보복의 일환으로서 만주에 출병을 했던 것이에요. 1920년 10월 21일에서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한 10여 차례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요. 이 청산리 계곡은요, 동서로 25km에 달하는 긴 계곡이에요. 그리고 이 계곡의 좌우는요, 인마의 통행이 곤란한 울창한 산림지대로 구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김자진이 이끄는 이 북로 군정서 군은요, 미리 이 청산리 계곡 그 백운평 바로 위쪽에 고개 마루와 계곡 양쪽에 군대를 부대를 매복시키게 돼요. 이를 모르고 일본 군들이 좁은 길을 따라서 종대로 진군해 오게 되는데, 이 매복을 통해서 일본군을 몰살시키게 됐던 것이에요. 오전 9시에 야스가와의 추격대와 이범석 부대의 교전이 있었고요. 뒤이어서 야마타 본대가 도착하면서 총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일본군 200여 명이 전사하면서 도망치게 돼요. 김자진 장군은 이범석 장군에게 갑산천으로 일단 철수할 것을 명하게 돼요. 한편 이렇게 김자진 장군이 북로 군정서 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던 같은 시간에 이도구 완루구에서는요, 홍범도 부대가 일본 군에게 남북으로 협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협공받는 이 상황 하에서 홍범도의 절묘한 전략으로 홍범도 부대는 탈출에 성공하고요. 협공하던 일본 군들이 적군으로 오인해서 자기들끼리 오인 사격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당시 독립군과 일본군의 군복 색깔이 비슷해서 생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북로 군정서군의 이 백운평 전투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이 연합부대의 완루구 전투가 승리로 끝나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은요, 갑산촌으로 옮겼다가 갑산촌 인근의 천수평에 일본의 기마대가 야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기마대까지 괴멸시키게 되면서 어랑촌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 세력들이요, 이 대한독립군, 의민단, 그리고 국민회군, 신민단 이런 부대들이 있었는데, 이 세력들을 홍범도가 지휘했다라는 얘기예요. 완루구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역시 홍범도 부대도 어랑촌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랑촌에서 김자진과 홍범도 부대가 합류하게 되는데요. 10월 22일 오전 9시부터 해질 때까지 일본군과 접전을 벌이게 되고, 일본군을 결국 패퇴시키게 되는데요. 독립군 또한 탄약이 부족했고요. 일본군의 그 증원군이 도착할 것을 우려해서 해질녘에 철수하게 됐던 것이, 그 이후에 전투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6일간 총 10여 차례의 전투를 벌이게 되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끔으로써 적군 일본군 1,200명을 사살하게 됐고, 독립군 100여 명이 전사하게 됐네요. 북로 군정서군은 총 1,600여 명 정도의 부대였고요. 홍범도가 지휘했던 연합부대 세력은 1,400명, 독립군은 총 3,000여 명 정도가 됐던 것이고, 일본군은 정규군으로서 2만여 명의 병력이 동원됐다고 하니까 가히 대첩이라고 할 만하죠. 일각에서는 이 독립군의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서 이 대첩이라는 표현을 썼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병력 동원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숫자 여부를 떠나서 비정규군인 독립군이 일본의 정규군을 패퇴시켰다라는 거예요. 숫자의 다소를 떠나서요. 그리고 이 국가를 구하겠다는 이 독립군들의 의지와 기계 를볼 때는 분명히 대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에 받은 타격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후에 간도 참변, 경신 참변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간도 참변, 경신 참변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대한 일제의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의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해야 하는 그런 보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참살하는 일이에요. 민간인을 참살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들이 행한 행위를 암탐 사격이라고 하는데, 이 민가에 들어서자마자 독립군을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그냥 총질부터 하는 거예요. 방문 열면서 그냥 총을 쏴버려요. 오히려 총 맞고 죽은 사람은 그나마 이 행운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아주 그 참상이 심각했는데요. 온전하게 죽은 이 시체가 없을 정도로 뭐 불에 태운다든지 외군의 일본 도로 큰 칼로 목을 자른다든지 하여튼 이 목불 인간의 참상이 아주 극심했다고 해요. 여하튼 이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참살함으로써 독립군은 그 근거지를 잃게 돼요. 아무래도 밥도 얻어먹을 수 있고 식수도 얻어먹을 수 있고 추운 겨울에 몸을 녹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간도 거주 한국인들이 참살당함으로 인해서 근거지를 잃게 되니까 독립군 세력들이 위축되겠죠? 그래서 밀산부에서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하게 됐고요. 총재 서일이에요. 이 독립군단이 자유시로 이동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자유시로 이동하는 데는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홍범도와 김자진 장군도 있었어요.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는데 이 자유시 참변이 뭐냐면요. 러시아 적군이요. 러시아 당시 백군과 적군의 내전이 있었어요. 적군은 이 공산주의 계열이고요. 백군은 이 반대 세력인데 백군은 일본이 지원했고 적군은 독립군이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러시아 적군이요. 대한 독립군단에 지휘권을 양도할 것을 명령하고요. 무장 해제할 것을 명령했단 말이에요. 독립군 쪽에서 거부했겠죠. 그러니까 양측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독립군이 큰 희생을 치르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시 참변을 기점으로 해서 김자진 장군은 반공주의로 돌아서게 되고요. 이 만주 쪽으로 다시 회귀해서 북만주 지역에서 신민부를 창설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1930년에 공산주의자 박상실에게 암살당하시게 됐던 것이죠. 한편 홍범도 장군은요, 연해주 지역에 그냥 눌러 앉아서 살게 되는데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 당해요. 그곳에서 고려극장이라는 이 극장의 수위로 생계를 유지하시게 되는데 이 장군이 죽은 후에 홍범도 집 근처 거리가 홍범도 거리로 조성됐다고 해요. 그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에요. 장군의 유해가 21년도, 2021년도에나 돼서 조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장군의 유해가 조국에 돌아오기까지는 이 돌아가신 지 78년, 그리고 이 봉오동 전투가 발생한 지 101년 만이었어요. 그래서 21년도 국립묘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셨네요. 3부가 성립해요. 1923년에 참의부가 성립했고요. 24년에는 정의부죠. 그리고 25년에 신민부가 설립했어요. 참의부는 압록강 유역의 임시정부 직속이었고요. 정의부는 남만주, 지청천과 양기타기 중심이 됐고, 신민부는 북만주요. 김자진 등 대종교 세력들이 중심이 됐네요. 1925년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는데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와 만주 군벌 장장님 간의 협정이에요. 이 만주 지역에 이 독립군들을 색출해서 이렇게 자기네 일본 쪽으로 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주 지역 독립군 활동이 위축되었던 것이에요.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축성회가 1926년에 결성이 되는데 안창호와 원세훈이 중심이 되었어요. 삼부통합운동이 일어나요. 국외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불려지는데 국내 민족유일당 운동을 신간회라고 했잖아요. 이 국외 민족유일당 운동이 바로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3부를 통합하는 운동이 바로 국외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던 거는 뭐냐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요. 두 개로 재편되는 데 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1928년에 혁신의회 계열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산하에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이 조직됐던 것이에요. 1929년에 남만주 지역은 국민부로 통합이 되고요. 그 산하에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이 조직이 되었네요.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운동, 대종교 계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했다. 요거 김자진을 비롯한 이 대종교 계통의 인사들이 주축이 됐던 신민부죠. 1925년이에요. 봉오동 전투는 1920년이죠. 3번에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국민부를 결성하였다. 1929년 남반부에서 결성한 거죠. 남만주에서요. 4번에 한국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하였다. 이거 동경성 전투라고 했었어요. 33년도에 있었던 일이네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죠. 강의 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